제가 오늘 테라를 잠시 하려는 거는 딴 거는 없고요. 아, 놀트, 특히 놀트 요즘에 제가 진도를 좀 빨리 못 빼고 있어가지고 네. 그 이야기도 조금 해보려고 하고 네. 요즘에 커들보드 워크샵 준비로 인해서 놀트 진도를 빨리 못 빼고 있어요, 여러분. 커들보드 워크샵은 7월 10일까지 신청 마감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7월 10일까지 이제 일단 중요한 그 샘플의 어떤 중요 부분을 다 보여드릴 수 있을 정도까지는 제가 해놓고 놀트를 조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시간적으로 너무 빠듯하게 여유가 없으면 안 되니까 미리 조금 해두려고 생각을 해둔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지난번에 공지를 드린 놀트에서 그 공지 드린 그 의상은 인턴에 나왔던 그 의상이죠. 인턴에서 잠시 비쳤던, 제가 알기로 그 의상은 딱히 품의 상세 정보 이런 게 없었던 의상인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한 그 스티치 모양의 그런 의상이었는데, 보통 우리가 째려보기라고 하죠. 그 뜨개 하시는 분들. 그 의상을 제가 확대해가지고 그 스티치 모양이 뭘까? 여러 가지를 이제 찾아보는 그 과정을 했었어요. 근데 그래서 어떤 스티치 모양인지는 제가 대충 파악을 해줬습니다. 물론 그 비슷한, 어떻게 찾아보면은 그 비슷한 의상은 아마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뭐 이렇게 패턴도 아마 비슷한 패턴을 찾을 수도 있을 거고 뭐 그렇기는 한데, 제가 생각했던 거는 물론 비슷한 패턴을 찾아서 이제 그거를 작업해 보는 것도 재미있겠지만, 이번에는 째려보기만으로 그 의상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똑같이 만드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똑같이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비슷하게, 왜냐하면 이제 똑같은 모양으로 제가 스티치 모양을 보니까 제가 테스트했던 모양은, 제가 지난번에 테스트를 했던 스티치 모양이긴 한데 여러 가지를 테스트를 했었어요. 그 의상에 나왔던 그 모양이 어떤 거가 제일 비슷할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네, 보이죠? 네, 이게 테스트를 해본 모양이었는데, 이 위에는 보시기에는 이제 그 브리오시 스티치랑 비슷하게 보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요거는 피셔맨스 립 스티치예요. 사실 피셔맨스 립 스티치를 잘 이렇게 한 단 한 단 뜯어서 보시면은 브리오시 스티치랑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단지 뜨는 방법이 다를 뿐. 그래서 이제 그 모양일까 싶어서 이제 요렇게 해봤는데, 요 안에 보이는 요 헤링본의 모양이 그 의상하고는 맞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테스트 해본 모양이, 여기 보시면은 요게 중간에 있는 부분인데, 요 위쪽 말고 요 중간에 있는 부분. 요 중간에 있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그 의상에 나오는 그 모양이었어요. 이거는 그냥 원 바이 원 리빙이에요. 가장, 지금 이제 요 실이 아무래도 작기 때문에 이 스티치 모양이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그 의상은 조금 굵은 실로 하면은 요 모양이 나올 것 같아요. 아,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위에 있는 부분이 거의 비슷한 모양이지만, 이렇게 펼쳐봤을 때 안에 그 나오는 줄 안에 모양은 다릅니다. 요거는 이제 두 줄이 지나가는 게 보이고, 요 밑에 리빙은 한 줄이 지나가는 게 보이죠. 그 의상을 확대해 봤을 때 사실은 그 안에 한 줄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원 바이 원 리빙이라고 볼 수 있고, 이제 요 위에는 슬립 스티치 리빙이에요. 그래서 슬립 스티치 리빙으로 이제 해본 모양인데, 이제 요 두 가지의 차이를 보자면, 슬립 스티치 리빙은 앞으로 드러나는 스티치가 조금 더 또렷하게 보인다. 대신 그 인턴에 나왔던 그 의상하고는 모양이 다릅니다. 이제 겉으로 봤을 때는 별 차이가 안 날 거예요. 이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겉으로 봤을 때는, 왜냐면 이제 그 스티치 모양만 크게 부각되면서 안의 모양을 자세히 보지 않는 이상 이게 다른 스티치라는 거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안의 모양은 두 줄이 지나가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그 의상을 자세히 확대해 보시면은 한 줄이 지나갑니다. 사실 그 의상을 확대해 보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 사진 자체가 그렇게까지 그 사진 퀄리티가 선명한 사진은 아니었는데, 그 놀대에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조금 더 선명한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확대해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원 바이 원 리빙이 더 정확하게는 원 바이 원 리빙이 고 모양입니다. 이렇게 확대봤을 때 지금 요 실은 게이지가 이제 핑거링 정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땐 그 스포츠 웨이트 굵기 정도면은 아마 그 모양이 더 또렷하게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오늘 이제 테라는 제가 사실 요 그 컬러푸드 워크샵 익소 요 의상이죠. 익소 요 의상 네 익소 요 잡지 폼폼 26 폼폼 26 요겁니다. 요거 7월 10일까지 신청 마감이에요 여러분. 7월 10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허즈포드 워크샵 그룹방 안에서 신청받고 있어요. 지금 제가 시작에 앞서서 워크샵 시작에 앞서서 그래도 대충 샘플의 모양을 보실 수 있는 물론 이제 여러분들 이 패턴을 구매하시거나 사진을 통해서 이 모양은 이미 보셨을 거예요. 이 스웨터 모양은. 그런데 이제 그 모양만 사실 보면은 많이 패턴을 떠보고 사진을 자주 보고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면은 사실 사진만으로는 그 느낌을 보기 어려우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샘플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제가 요 마지막 부분을 끝내려고 이렇게 해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영상으로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아직 블로킹을 안 했기 때문에 좀 울퉁불퉁해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보시면은 이게 영상으로 조금 보기 힘든 구간이 있습니다. 이게 반짝반짝 빛나는 구간이 사실 실제로 보는 거랑은 조금 다른데 요 부분을 한번 보여줄 수 있는지 제가 그 빛 조정을 하면 좀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지금 요 끝에 요 끝부분을 남겨놨는데 입을 수 있을까요? 입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직 끝부분을 조금 남겨놨고 소매는 아직 작업이 덜 된 상태로 이렇게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아마 조금 어둡게 하면은 이게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게 반짝반짝 하는 게 사실 실제로 보면은 되게 굉장히 반짝반짝 거리는데 영상으로는 그게 잘 표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영상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좀 어둡게 해도 많이 어둡게 했는데도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사실은 여기가 굉장히 번쩍번쩍하고 빛이 반사되면 여기가 번쩍번쩍하는데 이게 잘 보이기 힘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지금 작업 중이고 맨 마지막 블로킹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 바인더풀을 앞두고 있어요. 제가 지금 만든 요 익슬은 원작하고는 좀 다릅니다. 원작하고 길이가 다릅니다. 길이 보시면 요 마지막 길이 부분이 달라요. 네, 사실 이 원작이 이제 제 게이지로만 했을 때도 여기 이 부분이 좀 블로킹을 해서 펼쳐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여기가 조금 우는 코스가 여기 급작하게 늘어나는 구간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이제 여긴 블로킹이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 구간이긴 한데 이 원작은 길이가 지금 이 여기서도 한 30cm 정도 더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이 정도 됩니다 길이가. 네, 이게 2016년도인가 18년도에 아마 나왔던 패턴일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요즘에는 좀 짧게 옷을 입잖아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한 이 정도 길이면은 살짝 긴 그 정도 풀로버 사이즈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 도안의 그런 모양을 생각해 보시면은 그렇게까지 긴 편이 아닌데 요즘엔 또 그렇게 길게 잘 입질 않으니까 저는 한 30cm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변형해서
보통 한이 정도 올 거예요. 원작대로 하시면은 전 여기 그림을 변형해서 구간을 짧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요 부분은 BMS가 들어가 있어요. 요 구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BMS 구간이에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카메라를 반대편으로 돌리면 이 반짝반짝하는 모양이 잘 보일 텐데 이렇게 앞면에서는 그 반짝반짝하는 모양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누군가 다른 카메라를 반대로 돌려서 찍으면 아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요 앞에서는 잘 보이지가 않네요. 화질이 그렇게까지 화소가 높은 편이 아니라서 여기가 사실 반짝거리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작업을 해보시면 지금 블로킹을 안 된 상태에서 여기 울퉁불퉁한 구간이 있죠. 여기가 이제 코스가 확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마 블로킹을 하고 나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나면 아마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다 만드는 건 아마 워크샵을 시작하고 나서 아마 끝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여러분들 이제 워크샵을 위해서 일단은 이렇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샘플을 아무래도 좀 보시고 시작하시는 게 또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샘플을 먼저 만들고 있어요. 실제로 이게 다 만들기, 이렇게 좀 그림을 막상 만들기 전에는 얼만큼 요 모양이 어떤 식으로 얼마나 예쁠까, 실제로 만들었을 때 얼마나 예쁠까, 그리고 이제 약간 이 도안이 왜 그 많은 분들이 만드시긴 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글을 찾아보시면은 이 도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코멘트들을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 그 코멘트들이 굉장히 복잡하다, 실수를 하면은 되돌리기 어려운 패턴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코멘트들이 있어요. 특히나 굉장히 까다롭다, 이게 현대적인 그런 페어아일 그림이다 보니까 이제 만드는 구간이나 순서나 이런 거를 이제 보기가 까다롭다. 그리고 예전, 지금은 이제 디지털 패턴으로 다 그 이 잡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이 잡지에는 제가 이제 보면은 요거는 초판 인쇄판인데 이 패턴에 보면은 사실 이레타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만드신 분들은 아마 굉장히 헷갈리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디지털 이제 똑같은 그 초판을 구매하셨던 분들이라도 이 안에 보면은 이제 다운로드 코드가 있잖아요. 그 다운로드 코드를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보시면은 이미 그 업데이트가 되어 있어요. 다운로드 안에 그 패턴들은. 그래서 그 안에는 일레타들이 지금 수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은 이제 조금 덜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워크샵에 참여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도 요 도안 작업을 해보실 분들은 필히 디지털 버전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오래전에 그 디지털 버전을 이미 구매해 두셨던 분이거나 예전에 초판을 구매하셔서 디지털 버전을 다운로드 해 두시고 단 한 번도 보지 않으신 분이라면은 디지털 버전을 들어가신 다음에 업데이트를 반드시 해 주셔야 돼요. 업데이트를 해 주셔야지만 일베타가 수정된 도안을 보실 수가 있고, 최근에 구매를 하신 분이라면은 이미 업데이트 된 버전으로 나와 있을 거고, 좀 시간이 지나서 나는 언제 구매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난다 하시는 분은 업데이트 버튼이 올라와 있으면 그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 부분은 라블리의 디지털 그 패턴에 보시면은 그 도안 옆에 이렇게 그 새로 고친 표시가 떠 있을 거예요. 그걸 누르시면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된 버전을 보시는 게 여러 가지로 헷갈리지 않고 좀 실수 없이 고생 없이 만드시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 제가 마지막 구간을 하고 있는데 이것만 하고 오늘은 일단 퇴근을 해볼까 합니다. 제 마지막 구간은 여기는 살짝 보시면은 여기가 이렇게
스트레치 카스트오프를 하고 있어요. 이게 패턴에는 뭐를 해라 이런 말이 없어요. 뭐를 해라 이런 말이 없는데 뭐 패턴에 굳이 그런 말이 있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면 되겠죠. 이제 제가 원하는 거는 살짝 요 밑에가 퍼지게 하는 그런 스타일이고 이제 특히나 이렇게 그림이 있는 옷이 이렇게 막 울거나 이렇게 해서 자꾸 당기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 밑에가 스트레치가 없으면 굉장히 불편해요. 특히나 이제 짧은 옷 같은 경우에 이제 바인더프가 너무 타이트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조금 불편할 수 있는 그런 옷들, 특히 짧은 옷은 그렇습니다. 제 건 조금 짧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스트레치 바인더프를 해서 브로킹 전에는 스트레치 바인더프 상태로는 꽃처럼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이런 걸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런하게 바인더프 되는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원래 그 스트레치 그 바인더프 방법에 따라서 요거 모양은 어차피 다른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잘못했다거나 이런 건 아닌데 요 모양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점. 하지만 저는 이제 요거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약간 꽃처럼 이렇게 펼쳐지는 모양, 약간 울퉁불퉁한 요런 바인더프 방식, 요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요거를 좋아하는 의상들은 대부분 조금 스트레치가 필요한 의상, 그 다음에 입고 벗을 때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 그런 옷들이나 기장이 살짝 짧은 옷들 뭐 이런 데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바인더프를 할 거고 블로킹을 하게 되면은 별 일반적인 바인더프와 살짝 차이가 있어요. 끝에가 살짝 이렇게 퍼지는 그런 느낌이 나고 일반 바인더프를 하시게 되면 조금 더 보기에는 좀 더 가지런하고 예쁘게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조금 덜 늘어나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이 짧은 옷 같은 경우에 이제 덜 늘어나면 어떤 일이 있냐면은 손을 움직임에 따라서 손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움직임에 따라서 이제 아래 햄 부분이 이제 만약에 이렇게 들려 있으면 팔을 내렸는데도 금방 이게 옷이 떨어지지가 않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커버하기 위해서 저는 이 마지막 단계를 스트레치 바인더프로, 그리고 원래 원작은 이 햄 부분도 굉장히 길어요. 옛날 패턴들 보시면 이거는 그래도 그렇게까지 옛날 패턴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2018년도에 나왔던 패턴이니까. 2018년도 맞죠 여러분? 그렇게까지 올드하다 그까지는 말할 수는 없지만은 또 옛날 의상들이랑 비교해 보시면은 요 햄 부분이 사실 옛날 의상들이 좀 길어요. 대부분 5cm 정도 옛날 거 보시면은,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현대에 와서는 한 3cm 이렇게 된 옷들이 많은데, 네, 요거가 제가 볼 때는 요 게이지 상으로 한 7, 8cm 정도 되는 햄 구간입니다. 네. 저는 한 5cm 정도로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그래도 이게 실제 의상보다 30cm 정도는 짧은 거예요. 굉장히 많이 짧은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옷을 이렇게 줄이니까 있어요. 이렇게 약간 이 많이 길기 때문에 원작이 자세히 이제 다른 분들 만드신 걸 보시면은 드레스 같은 거 입었을 때 약간 밑에까지 이렇게 내려오게 이렇게 입으신 분들, 뭐 바지랑 입었을 때 조금 더 엉덩이가 살짝 위쪽이 덮이는 정도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아마 바지나, 이게 이제 겨울 옷이니까 바지나 원피스 이렇게 입었을 때 같이 레이어드로 입으면은 좋을 만한, 특히나 요즘에는 제 샘플들도 길이가 많이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딱 그 정도, 요즘 의상 정도. 근데 이제 크롭은 아닙니다. 요게 크롭으로 하기에는 그림이 너무 언밸런스해지니까 크롭으로 하진 않았어요 저도. 그냥 조금 요즘 옷 길이 정도? 네, 그렇지만 크롭은 아닌. 네, 이걸 크롭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그림이 살짝 언밸런스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왜냐면 제 거는 그림을 조절한 거예요. 그림을. 그래서 그림의 비율이 조금 그래도 원작이랑 비슷하게 맞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끝났네요. 이제 밑에. 그래서 이렇게 이 앞에 부분을 반짝반짝하는 부분을 제가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벌어진 거 보이죠? 울퉁불퉁. 네, 블로킹을 하게 되면 펼쳐는 지는데 네, 일반적인 바인드오프처럼 가지런하게 착 떨어지진 않아요. 요 바인드오프는 네, 일부러 저는 요런 모양을 여기서 선택을 한 겁니다. 신청 마감일은 7월 10일까지입니다. 아직까지도 그 선택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최근에 그 커들포드 워크샵 그룹에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신청란 제일 아랫부분에 실 여러 가지 실 조합을 제가 이제 임의로 조금 보여드린 그런 라이브가 있습니다. 라이브 영상 그거 참고해 보시고요. 그거는 이제 그룹방에 계신 분들만 보실 수 있는 라이브로 지금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 놀드의 그 인턴 스웨터 저는 지금 색깔도 참 고민이 됩니다만은 그 제가 예전에 한번 코멘트를 드릴 때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비슷한 옷, 뭔가를 보고 만드는 옷, 이런 거를 생각할 때 의외로 모양보다는 색깔이 주는 효과가 사람들에게 굉장히 각인 효과가 크다. 그것 때문에 그 특별한 의상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게 진짜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양이 예뻐서 그 영화에서 본 그 의상이 이제 머릿속에 남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굉장히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색깔 때문에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똑같은 모양인데 색깔이 다르면 싫어하는 내가 원했던 건 이게 아닌데 라고 생각 내가 본 건 이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색깔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던 그 인턴에 예뻤던 그 스웨터는 아마 그 주인공의 모습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주인공이 굉장히 뭐랄까 연약해 보이는 여자지만 굉장히 강한 커리어 우먼의 그 인상으로 나오고 이제 그 인터넷에서 입었던 그 모든 의상들이 조금 약간 커리어 우먼을 상징하는 그런 강렬한 뭐 색채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쓰잖아요. 빨간색 그 영화의 의상도 보시면 빨간색, 흰색, 검색 회색, 그리고 이제 굉장히 프리한 스타일. 그 회사 자체의 분위기가 그 CEO가 만들어낸 회사 자체의 분위기가 굉장히 딱딱하거나 이런 회사가 아니었어요. 거기 그 회사가 굉장히 현대적이고 모던하고 모든 직원들이 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줄 수 있도록 그 회사의 그 구조 자체도 동선 자체도 그렇게 꾸며놨고 이제 그런 게 컨셉이었기 때문에 아마 의상도 딱딱한 그런 수트나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캐주얼하고 세미 캐주얼하면서도 막 이런 것들이 많이 부각된 의상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런 면도 아마 제가 원했던 그 예쁘다고 생각했던 그 의상에 피크를 한 이유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 투표를 하셨을 때 의외로 그 의상을 많이 찍으셨는데 사실 다른 의상 같은 경우에는 그 의상 정보도 제가 노트에다가 조금 몇 개 올려드린 거 있어요. 어디 제품이다 이런 거. 근데 이제 그 의상 같은 경우에는 흰색 그 옷은 그 제품 정보를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물론 이렇게 비싼 브랜드일 수도 있겠죠. 그게 근데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그 의상이 어디선가 본 듯한 굉장히 대중적인 모양이란 말이죠. 특별할 거 없는 모양이기 때문에 딱히 이게 어떤 굉장히 비싼 브랜드라고 해도 사람들이 이거 굳이 이 브랜드 아니어도 찾아보면 많을 텐데 이런 모양은 이렇게 생각할 만한 그런 옷이란 말이죠. 굉장히 대중적인 그런 모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제가 찾아본 경험으로는 실제로 그 똑같은 모양은 찾기 힘들다는 거.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레블리의 그 비슷한 패턴들을 찾아봤어요. 물론 이제 막상 제가 그 의상을 시작하게 되면은
더 정보를 드리겠지만 제가 그 라이블리에 하루 정도 만약에 더 찾아보면은 또 있을지도 몰라요. 그더 비슷한 의상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패턴 찾아본 바 똑같은 모양의 그 패턴은 저는 못 찾았어요. 왜냐하면 비슷한 모양이라도 이제 특히나 그 레글린 선요 모양이 굉장히 다른 도안들이 굉장히 많았고 특히 그 레글린 선이 그 오리지널 그 영화에 나왔던 그 의상은 제가 보기에 네 줄, 네 줄인지 다섯 줄인지 제가 정확히 세어보진 않았는데 네줄 정도의 레글란 선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그거랑 굉장히 흡사한 의상도 있는데 그 의상도 레글란 선이 전혀 다른 모양이었다는 점. 어쩌면은 비슷한 모양이 또 찾아보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찾은 바로는 똑같은 건 없었다는 거. 근데 이제 그 완전히 그 거기에 나왔던 그 의상이랑 똑같은 모양을 찾기 또 어려웠던 한 가지가 아마 그 실의 게이지 차가 아닐까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 도안을 여러 가지를 찾아봤을 때 게이지가 그 인터넷에 나왔던 의상처럼 스포츠 게이지로 그 모양은 없었 있어요. 제가 찾은 걸로는 여러분들이 더 많이 뒤져보시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페이지 그 어드밴스 서치를 해서 페이지 한 48, 50까지도 봤는데 아마 그 정도 보면은 거의 다 봤다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 정도 봤는데 한 페이지당 거의 70에서 100 도안을 봤으니까 500개 정도 봤는데 못 찾았으면 못 찾았다고 하지 않은.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고 스포츠 웨이트로 그런 모양은 없었다는 점. 그러니까 막상 어디선가 많이 흔하게 봤을 법한 옷이네라고 생각을 해도 찾으려면 흔치 않다는 거.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거 똑같은 거 찾아보려고 했는데 어렵더라. 찾아보기 쉽지 않은 옷이다. 이렇게 말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가 흰색이 또 없다. 제가 본그 샘플들도 도안에 다른 샘플도 흰색은 없었다는 점. 그래서 아마 제가 마음에 들어한 부분이나 여러분들이 투표를 하셨을 때 그것을 선택하셨을 때 색깔 때문에 투표를 하셨다면은 필히 또 흰색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테라는 짤막하게 여기까지 여러분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채팅창에 쳐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도 짧게 하고 싶네요. 아, 이 옷에 짧게 하고 싶네요. 라고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거를 만들고 있으니까 우리 딸들이 와가지고 이거를 보고, 어우, 너무 예쁘다고. 똑같은 걸 만들어 달라는데. 이거를 두개 이상 할수 있을지 저도 참 의문이네요. 이게 생각보다 손이 굉장히 피곤한 의상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작업량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좀 손이 필요한 의상이었어요, 이거는. 근데 이제 한 개는 즐겁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겠는데 글쎄요. 두세 개를 할수 있을까? 근데 또한 개만 또 해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 중입니다. 이거를 더 해줄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색깔도 아이들이 원하는 색깔들이 이제 보니까 대부분 이런 푸른 계열 요런 걸 원하더라고요. 푸른 계열 바탕. 이걸 봐서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은. 근데, 비슷한 색깔 또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보니까, 이 색깔, 또 해주더라도 비슷한 색깔을, 이거 한개더 만들기가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만들어 보고 있으니까, 제 소감으로는, 되게 아이코닉한, 아이템이다. 아이코닉하다. 그런 생각은 정말 드네요. 왜 많은 사람들이 만들었을지에 대한 해답이 아닐까. 굉장히 아이코닉하다. 어쨌든 이 옷을 입은 사람을 뜨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볼수 없을 거기 때문에 이 옷은 그런 점이 굉장히 아이코닉하다고 할수 있겠네요. 제가 이걸